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원축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대구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경남 제주권역의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와 경남 통영고등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영민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과 제주권역의 상위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위인 창원기계공고를 비롯해서 적게는 1점, 많게는 3, 4점으로 아주 혼전 상황인데요. 그 점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리그가 바로 이 경남 제주권역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회 중반까지 양 팀이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보이고 있죠. 공수에서 두 팀 모두 아주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득점과 실점 분포가 아주 고르거든요. 그 점에서 오늘 아주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창원 축구센터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창원축구센터입니다. 오늘 대구 눈높이 전국 고등축구리그 경남 제주권역의 마산공업고등학교와 경남 통영고등학교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양팀 이 경남권역에서 거의 상위권에 위치한 두 팀이 오늘 만났어요. 그렇죠. 통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2위에 올라 있고요. 마산공업고등학교는 5위에 올라 있는데 네. 순위만 이렇게 2위와 5위일 뿐이지 승점 차이는 얼마 나지 않거든요. 네, 먼저 경남 제주권역의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경남 창원기계공고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를 갖는 경남 통영고등학교는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역시 경기를 갖는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는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상위권 팀들이 모두 승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두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또 뒤집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 두 팀의 감독님들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네. 이 리그의 모든 팀들의 전력이 비슷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위와 5위 팀, 오늘 경기도 두 팀에게 모두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승리를 한다면 통영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돼 있고요. 대신 창원기계공고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마산공업고등학교 역시 오늘 경기를 승리를 통해서 좀 더 왕중왕전에 네. 다가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남 제주 권역에서는 다섯 팀이 왕중왕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마산공고와 오늘 지금 이제 이 경기 전에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남해해성고랄지 네. 이런 중위권의 팀들의 경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기 경기들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두 팀 모두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보면 오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또 햇빛이 뜰 때도 있고 약간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은 그렇게 내리쬐지는 않는데 네.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네. 좀 덥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런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은 땀을 많이 흘릴 네. 수가 있겠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고요. 기온은 섭씨 2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78%면 21도에 78%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네, 또 덥고 땀도 네. 많이 흘리고 상당히 선수들로서는 힘든 날씨이겠고요. 또 이 경기를 응원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힘든 날씨로 그러실 것 같아요. 보이진 것 같네요. 네, 이번 대구 눈높이 전국 초중고리그 3월부터 9월까지 각 권역별로 지역 리그가 치러지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상위권 팀들이 11월 달에 왕중왕전을 치르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 두 팀 모두 이 권역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왕중왕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는 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왕중왕전을 목표로 계속 후반기 리그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팀 모두 상위권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왕중왕전을 위해서도 계속 더 내실을 다해갈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등부 같은 경우는 초등부나 중등부와는 다르게 성인과 같은 전후반 45분씩 90분 경기를 치르고 있죠. 그렇죠. 청산대표 경기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이 고등학교 연령
예 선수들부터 전후반 90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갖는 마산공고와 통영고등학교 두 팀 모두 사실은 어저께 경기를 또 가졌던 팀들이에요. 그렇죠. 이 경기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연달아서 경기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마산공업고등학교는 창원기계공고에 1-2로 아쉽게 졌다 그래요. 네. 지금 마산공업고등학교 네. 선수들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쉽게 패했는데 오늘 경기 그래서 좀 중요하겠고요. 네. 통영고등학교는 경남복지고등학교 복지고등학교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어저께 승점을 많이 보태질 못했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클 것 그렇죠. 같이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어저께 경기를 가졌던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 연달아 경기를 한다는 것 상대 네. 선수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주축 선수들의 체력 문제 네. 이 점이 조금 이제 오늘 더운 날씨도 있기 때문에 네. 체력 문제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아직은 이 오늘 경기를 갖는 마산공고와 통영고 경기 직전 경기죠. 네. 남해고등학교와 그다음에 해성고등학교가 경기 네, 아직 김해 경기가, 생명과고 네 경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 전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금 화면에 경남 통영고등학교 네, 선수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붉은색 상의에 네. 하얀색 하의를 입고 있는데 상당히 타이트한 유니폼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쪽 멀리서 강일주 감독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오늘 뭐 경남 통영고의 강일주 감독님이나 네. 마산공고의 황정규 감독님 두 분 모두 오늘 두 선수들의 예, 어저께 경기를 가졌던 선수들이 네. 때문에 체력 안배를 어떻게 시켜주느냐 또 어떤 용병수를 쓰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또 이 강일주 감독님과 황정규 감독을 한번 만나봤었죠. 네. 네 근데 두 감독 모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 두 팀 감독님 만나보았던 인터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황정규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회가 중반까지 이르렀는데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왕주왕 나올 수 있는 게 다 목표죠, 전부 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공격수 하나가 1학년인데 다쳐가지고 네. 마치 한 10번 네. 저 밑에 또 스톱 바보는 24번 네. 예, 그 정도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으니까 이기는 게 각오죠. 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산공고 황정규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영고등학교 강일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회가 중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아, 지역리그에서 다섯 팀이 나가는데 네. 그 다섯 팀이 나가는데 이번 주에 리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네. 팀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 저희 팀의 스트라이커 선수가 송인규 선수가 있는데 신장적으로나 스피드나 네. 헤딩력이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마 포드로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지역에 팀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마산공고나 저희나 실력 전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팀이 또 어제가 경기가 있고 오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더 많이 열심히 뛰느냐 또 최선을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경기 결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통영고등학교 강일주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양팀 감독의 지금 인터뷰를 한번 보셨는데요. 네. 예, 말씀은 뭐 많은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승리에 대한 상당히 욕심과 또 어느 정도 약간의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황정규 감독 간단 명료하게 네. 이기는 게 각오다. 네. 재밌는 말을 했는데 네, 오늘 승리에 대한 상당히 큰 욕심을 또 어느 정도 네. 표현한 거로 볼 수 있겠죠. 두 팀이 아무래도 이 지금 상황상 통영고등학교도 이제 선두에 대한 욕심이 생길 입장이고 마산공고도 그렇죠. 왕중왕전을 위해서는 상대 마지노선에 서 있는 네. 위치예요. 5위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또 어저께 좋은 아무래도 패를 했고 또 네.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이번 주말에 확실한 승점이 필요한 양 팀이겠죠. 마산
농구 같은 경우는 선두인 창원 기계공고와 잘 해놓고도 1대2로 아쉽게 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노리겠고요. 네. 통영고등학교 역시 어떻게 보면 약체인 복지고등학교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 점에 있어서도 강일주 감독이 많이 아쉬울 거기 때문에 네. 역시나 승리에 대한 욕심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번 경기 전 경기가 네. 끝났고요. 잠시 후에 마산공고와 통영고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공고 선수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얀 유니폼에 네. 입장을 하고 있죠. 하얀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를 상대하는 통영고등학교는 붉은색 상의에 네. 하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고요. 유니폼의 색 대비가 네. 아주 분명하죠. 네. 강일주 감독 지금 경기 네. 시작하기 앞서 선수들에게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에 있어서도 선수들을 이제 구별하시기에 아주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마산공고와 통영고가 경남 지역에서 상당히 전통의 명문팀 아닙니까? 네. 통영고등학교는 뭐 약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뭐 대학에 많이 좋은 선수들을 배출했었고요. 네. 또 통영고 네. 입장에서 최근에 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그렇죠? 신흥 명문으로도 네.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마산공고도 상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시작하기 앞서 경남 마산공고 선수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김민수, 이주호, 김규태, 김민성, 신민용, 박민혁, 조경래, 허영석, 박지훈, 강용수, 김한솔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옵니다. 황정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 통영고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의 조승현, 서정웅, 이찬주, 박기태, 강태우, 변큰별, 정재기, 송인규, 이지호, 하지호, 이한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강일주 감독이 이끕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경기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장 입장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25번의 신민용 선수죠. 신민용 선수 상대. 네. 다부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공고는 2009년에는 이 경남 지역에서 6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2010년에는 8위를 차지했었죠. 전통적으로 계속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인데 네. 올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저께 경기에서는 경남 창원 기계공고에 아쉽게 네. 1대2로 패배를 했었죠. 1위 팀과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에 맞서는 경남 통영고등학교는 네. 2009년에는 이 지역에서 3위 네. 그리고 바로 전 연도에는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런 팀인데요. 어저께 경기에서는 경남 복지구의 0대0 무승부를 거뒀었는데요. 최하위 팀과의 무승부는 정말 아쉽겠죠. 네, 어저께는 아무래도 통영고 입장에서 확실한 승점을 네. 챙겨야 되는 경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마산공고는 이번 주말에 토요일은 기계공고 네. 지역리그 1위 팀을 만나고 오늘은 통영고 1, 2위 팀을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무래도 상당히 순위 다툼에서 중요한 주일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마산공고 선수들인데 뭐 죽음의 일정이라고 네. 생각하죠. 양팀 경기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하면서 오늘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 주심에는 박병진, 부심에는 양태석, 정희택, 조상훈 씨가 수고하겠습니다. 네, 양팀 이제 악수를 마치고 각자 진영을 맞춰서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는 듯한데요. 네. 네, 또 양팀 주장과 심판이 모여서 진영과 또 현재 공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정하고 있고요. 마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전력의 손실이 있죠. 네. 지금 6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에 올라있는 박기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1학년 선수인데 네.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전하지를 못해요. 아, 그럼 상당히 큰 손실이 네. 되는데요. 공격력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은 감수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박기수 선수의 네. 공백을 어떻게 메꾸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뭐 15번의 박지훈 선수랄지 네. 뭐 24번의 강용수 선수랄지 이런 이제 공격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에게 한번 더 믿음을 줘보는 것이 이제 황정규 감독의 오늘 선수 기용이겠고요. 네, 그럼 이에 맞서는 통영고 입장에서 어떤 선수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강일주 감독이
말을 했던 20여 번의 송인규 선수 오늘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텐데 네. 이 선수의 역할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양팀 모두 그 1학년 선수들 꽤 네. 많이 보이는 듯한데요. 아무래도 뭐 이번 시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도 더욱더 네.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변 관계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양팀 모두 한 2, 3년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또 올라오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 황정규 감독인데요. 네, 지금 1학년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데도 네. 지역 리그에서 2위와 5위를 랭크하고 있다. 그렇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럼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 혹은 뭐 이번 시즌 왕중왕전에 진출을 한다면은 선수들이 경험이 쌓인다면 더욱더 그럼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 진영을 갖추고 경기 시작하기 앞서 네, 각자 센터 서클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네. 네 경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 상의 하얀색에 파란색 하의를 입은 마산군고가 되겠고요. 네. 이에 맞서는 통영고등학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상의는 붉은색, 하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심판 휘슬에 맞춰서 오늘 경기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 포백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새 각자 학생 리그나 모든 네. 모든 팀들이 많이 포백을 선호하고 있죠. 대표팀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네. 대표팀에서도 3백을 사용을 하다가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포백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현재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네. 또 조광래 감독이 이쪽 경남 FC 감독을 또 역임을 하셨듯이 네. 경남 쪽 축구 스타일이 포백을 자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창원 쪽에 위치한 근처에 네. 위치한 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오늘 경기가 열리는 창원 축구센터 바로 아래쪽에 네. 경남 FC 홈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운동장 바로 밑에 네. 자리를 하고 있죠. 경남 FC 홈구장이 이제 창원 축구센터 주경기장이. 네. 그래서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좋은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또 네. 잘 진학을 하고 프로팀에 입단한다면 네. 뭐 경남 FC에서 뛸 수도 있고 대표팀에서도 네. 뛸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 구장이 이 선수에게는 꿈의 구장이라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겠죠. 네, 지금은 이 위에서 뛰고 있지만 네. 바로 잠시 후 뭐 1년 후, 2년 후에는 프로에서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일 선수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드로잉 공격하는 통영고등학교입니다. 자,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선취골, 빠른 시간에 선취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운전 중에 바깥으로 내준 볼. 네. 아무래도 또 이 권역 경남 제주 권역 팀들이 승점도 그렇고 골득실도 그렇고 큰 전력의 차이를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방적인 경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도 혹시 뭐 한 골에서 두 골 차 정도에 승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 통영고등학교로서는 통영고만의 장점을 이제 강인주 감독이 소개를 했는데 네. 공수 전환 속도가 이 권역에서는 뭐 가장 빠르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빠른 발의 선수들이 네. 많이 포진해 있다는 또 이렇게 방증이 됐겠고요.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실점을 뭐 많이 안 하는 그런 축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 공격과 수비가 안정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뭐 지금 현재 제주중앙고가 최소 실점 7실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만 네. 뭐 창원기계공고나 통영고 그 다음 지금 9점의 실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중이거든요. 상당히 안정된 수비력을 네. 보이고 있는 팀 같습니다. 한 경기에 한 골을 조금 더 실점을 하는 골인데 네. 하지만 뭐 득점도 한 1점 이상의 득점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순간 왼쪽에서 통영고등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네. 이에 반한 또 마산공고 역시 뭐 상당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산공고의 축구 스타일이라면 네. 세밀한 패싱 플레이 네. 황정근 감독의 그런 스타일이 이제 드러날 텐데 네. 요새 뭐 대표팀에서도 만화축구라고 네. 일컫는데 이 세심한 패스 플레이가 그렇죠. 많이 그 중요성이 또 부각되고 네.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 영향이 이 고등학교 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학년 선수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네. 개인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개 능력 가지고는 상대하고 통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싱 플레이, 팀 플레이를 활용한 그런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승부를 봐야겠죠. 가운데 드리블 돌파하는데요.
왼쪽으로 열어준 볼. 5번에 병큰별 선수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아, 위치 잘 서 있었어요. 네, 경합하는데요. 아, 태클.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는데. 네, 근데 태클 좋았죠, 그래도. 네. 헤딩 차단. 안쪽으로 넣어준 볼. 하지만 아,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바짝 붙어 있어서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공격 라인부터 상대 강하게 압박해주는 네. 플레이 상대 좋죠?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권도 뺏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요새 현대 축구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 뭐 조관의 감독도 현재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다시피 미드필드에서 강한 압박을 들어가면 네. 우선 상대가 줄 곳이 없고요. 네. 패스를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뺏기게 되고 그 뺏긴 찬스를 이용해서 다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게임을 리드할 수 있게 되죠. 또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압박을 하다 보면 세심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짧은 그럼요. 패스 플레이 네. 만들어가는 축구가 또 가능할 것 그렇죠. 같고요.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더욱더 만들어가는 개인기와 짧은 만들어가는 축구를 배우는 네.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직 학원 축구, 유소년 축구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본기겠고요. 네. 그 다음이 팀워크죠. 아, 그렇죠. 왼쪽 사이드에서 드로잉 한 볼. 자, 넓은 쪽으로 그렇죠. 네, 잘 열어봤어요. 마당 공구 11번 김규태 선수. 아하. 아, 수비 태클 좋았는데요. 네, 역습이죠. 아, 역습인데요. 그렇죠. 아, 넣어준 볼 아니고요. 네, 송인규 옵사이드 아니었는데 파울도 네. 편안하지 않네요. 아, 지금 역습 상당히 좋아한대요. 네. 지금 수비 선수가 먼저 돌파를 저지하면서 어깨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네. 파울로 선언되지 않았고요. 송인규 선수, 아까 경기 시작하기 앞서 강일주 감독이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지목한 선수인데요. 네.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빠른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마상 공고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오늘 송인규의 역할 네.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리지만 또 감독이 주목하고 있다는 네. 거는 상대 그만큼 재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반대편 아하 네, 송인규 조금 늦었어요. 송인규 안쪽 넣어준 볼 좋은데요.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양팀 뭐 큰 찬스 없이 약간은 네. 서로 전열을 살피면서 약간 소방전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도 경기를 펼쳤던 팀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스퍼트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전력이 비슷한 팀들이다 네. 보니까 마냥 공격만 할 수 없죠. 그렇죠. 좀 약간 수비를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좋은데요. 가운데 열려 있는데 이번 허영석 선수. 자, 왼쪽에 통영고 다시 좋아요. 역습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봐야죠. 네, 쭉 연결해 아하, 측면 쪽으로 연결되면 어땠을까? 네. 다시 수비가 길게 걷어낸 볼.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마상 공고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강일주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감독들도 양팀 감독들도 계속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큰 상황이 나오지는 네. 않았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연결해 준 볼. 저런 패스 불안해요. 아주 수비 트래핑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료 네, 선수를 보고 확실한 플레이, 확실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동영고 선수들도 공격 라인부터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패스를 통한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네. 그것은 바로 역습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바로 결정적인 또 실점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양팀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비 라인의 실수는 크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성인 축구에서도 뭐 패스 미스로 인한 그런 인터셉트로 인해서 네.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현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득점 장면이죠. 그렇죠. 역습을 통한 골.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는 실수를 최대한 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통영고등학교 왼쪽 진영에서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세트 플레이인데요. 네.
자, 송인규가 헤딩 능력도 좋다는 평가를 강일준 감독이 했었거든요. 네, 32번의 이지호 선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센터링. 자, 오한 송인규가 슛! 하지만 수비 못 막고 나온 볼. 아, 혼전 중에 자, 다시 역습이에요. 마상공고 슛이 부정돼요. 아하, 패스가 두 선수 사이로 가면서 박민혁 쪽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네, 놓쳤었죠. 네, 놓친 볼. 하지만 마상공고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공간으로 줘야죠. 그렇죠. 네, 왼쪽으로 좋은데요. 오버래핑 통영고등학교 송인규 안쪽으로 넣어준 볼. 수비 발 맞고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오늘 첫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수비 못 맞고 굴절된 볼. 마상공구의 역습 찬스도 나왔지만 아쉽게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그래요. 또 무의에 그쳤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급했어요. 너무 좋은 찬스가 나다 보니까. 네, 아직은 또 초반이다 보니까 선수의 네, 몸이 덜 풀린 것도 있겠고요. 드로인 이어진 볼. 하지만 다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갔죠? 벗어납니다. 네, 마상공구의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양 팀이 또 유니폼 색깔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도 경기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보는 저희로서도 네, 지금 경기를 중계하는 저희로서도 좀 선수를 알아보기가 네, 수월한데 네, 선수들끼리도 뭐 급하게 뛰다 보면은 뭐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진짜 네, 색깔만 보고 이렇게 패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니폼 색깔을 보고서 빨리 판단을 해야죠. 네, 우리 편 선수들이 어디 있나 그러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색깔 입는다면 네, 헷갈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경기 전에 유니폼 색깔에 관해서는 네, 이제 주심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쪽 넣어준 볼.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급한 패스 같았는데요. 네, 3번 하지호 선수. 아, 양팀 초반부터 상당히 저런 공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골이 쉽게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경기 네, 분위기상 현재 보니까 두 팀 다 그리고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한 골에서 두 골 차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마상공고 황정규 감독 모습 보이는데요. 또 감독도 아직은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선수들을 계속 믿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길게 골키 연결한 볼. 헤딩 차단. 아, 이게 압박해 들어가는데요. 드래핑 좋았죠. 안쪽 넣어준 분. 자, 공간 달라고 하는데 네, 아, 압박 상당히 좋은데요. 안드로 연결해준 볼. 하지만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사이드에서 김규태 선수가 계속 지금 달라고 손짓을 했었는데 네, 서로 호흡이 안 맞았어요. 또 통영고 선수들의 압박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쉽사리 패스를 연결할 수가 또 없었죠. 그렇죠. 네, 헤딩 연결. 네, 많이 엉켜져 치열한 공방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도중 차단. 다운 사이드로 연결해준 볼. 다시 수비 라인에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선수들이 서 있는 위치가 네, 괜찮은데요. 선수들 그 서 있는 위치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쉽사리 공격이 네, 연결되지 않고 간격도 일정하고요. 아, 사이드 돌파 좋은데요. 안, 가운데 올려서 아, 송인규! 골절된 볼. 송인규에게 정확하게 연결됐는데 네, 오른쪽 사이드 돌파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우측 측면 돌파 그대로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자, 정재기의 슈팅. 아, 이번에 발리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재기와 송인규가 연달아서 지금 슈팅을 했는데 네, 오늘 경기 통영고등학교를 이끌 두 선수 정재기와 네, 송인규 선수. 송인규 선수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 또 오른쪽 돌파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렇죠. 1차적으로 오른쪽 돌파가 뚫렸기 때문에 네, 이제 마상공고 선수들이 좀 당황을 했었고요. 사이드에서 뚫리면서 가운데 송인규 선수를 놓쳤어요. 네, 여기서 정말 발리 자, 정재기의 정확한 발리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너무 골키퍼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김민수 골키퍼 잘 네, 잡아냈고요. 슈팅이 너무 잘 맞아도 골키퍼가 네,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빗맞아도 네, 들어가는 수가 있고 예전에 한일 월드컵에서 차두리 선수 오버헤드 킥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확히 맞고서 그대로 골키퍼 정면으로 갔거든요. 네,
자, 마상공고가 이어지는데요. 조금 전에 한 방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약간 선수들이 움츠러들 네. 수가 있겠어요. 아, 자, 정재기 컨트롤 좋아요. 다시 가운데로 연결해준 볼. 송인규 가슴 트래핑하고 다시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가운데로 연결해줬고요. 정재기 한번 정재기. 개인기량 발휘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재기 선수 발놀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하지만 마상공고 공간을 봐야죠. 역시 참 태클 좋았. 비록 파울이긴 했지만 네. 상대 역습을 미연에 방지한 상대 좋은 태클 같았어요. 네, 조금 위험했어요. 발바닥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18번의 강태욱 선수. 네. 이번에 마상공고 프리킥찬스 이어갑니다. 오른쪽 사이드 돌파해 가는데요. 30번 김한솔. 하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양 선수를 부르는데 아무래도 약간 두 선수가 언쟁이 있었던 아하. 것 같아요. 두 선수에게 주의를 주는 듯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존심 선수 뛰다 보면 그렇죠. 이게 흥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하기 때문에 뭐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심판이 미연에 두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저런 중재 능력도 네.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흥분을 한다면 또 재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네. 길게 연결했는데 송인규가 하지만 수비가 잘 사이드로 몰고 들어갑니다. 골키퍼에게 연결한 볼 길게 골킥. 통영고고가 잡을 수 있어요. 네. 트래핑 좋았는데요. 다시 이지우 선수. 아, 패싱 좋네요. 짧게 짧게 잘 들어가다 안쪽으로 넣어준 볼. 하지만 골키퍼가 잡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게임 리딩은 통영고가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아까 뭐 송인규나 정재기 선수의 슈팅을 통해서 약간 통영고등학교가 기선을 제압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골키 연결한 볼 수비 헤딩. 헤딩 연결. 좀 반에 이에 반해서 마상공은 아직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 잘 등지고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기수의 결장이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 보이는데 마상공으로선 그 점이 상당히 아쉽겠어요. 네. 그래서 뭐 박지훈이나 다른 허영세나 이런 선수들이 이 박기수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황청규 감독이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다. 네. 1학년이지만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길게 골킥 연결했던 볼. 동영고 선수들의 짧은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비 허점이 나왔을 때 긴 스루 패스. 이 점이 초반에 약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길게 왼쪽 사이드로 연결. 네, 이지호 달려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사이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네. 왼쪽 사이드에서 마상공고의 드로잉. 드로잉 위치를 조절을 해주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통영고 선수들 전방위부터 상당히 강한 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다시 공 뺏어냈죠. 가운데 연결. 하지만 수비 못 막고 안쪽으로 넣어준단 볼이 마상공고 선수가 도중에 차단해냅니다. 자, 마상공고 패스가 정확하지 못해요. 자기 진영에서도 통영고 선수들의 압박에 마상공고 선수들이 약간 당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급하기보다는 약간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그렇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기 편 보이는 보통 이제 축구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보이는데 보이는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보이는데 쉽게 패스를 연결해주면 계속해서 공격 찬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기본이 이제 원투 패스가 네. 되겠죠. 2대1 패스를 통해서 수비수의 압박을 벗어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반 통영고 입장에서는 전반의 압박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후반으로 가서 체력 문제도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면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는 골로 말하기 네, 때문에 선수들이 제풀에 지쳐버리기 때문에 네. 아, 골키퍼 잘 나와서 잡았습니다. 네. 경기를 내용적으로 리딩을 할게 아니라 네. 골을 넣으면서 득점과 경기 내용 모두 가져가야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영고등학교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게임 뭐, 골 점유율을 90%를 가진다 네. 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한다면은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럼요. 조건은 골로 말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번 마산공고가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측면을 봐야죠. 네. 짧게 연결해 줬는데요. 지금 가운데 수비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이드 돌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좋은데요.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에게 연결되는 스루 패스. 네, 이거 상당히 좋은 패스였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시도였지만 아쉽게도 골키퍼가 빠른 판단을 하면서 나왔어요. 조승현 골키퍼가. 초반 김민수나 조승현 골키퍼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 왼쪽 사이드에서 통영고등학교 수비 길게 걷어낸 볼. 헤딩 경합 중에 통영고의 파울. 그렇죠. 마산공고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심판 프리킥 위치 다시 정리해 주는데요. 양팀 뭐 초반엔 통영고가 두세 차례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서 흐름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약간 소방전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팽팽해졌죠. 네. 아, 오른쪽 사이드로 연결해 준 볼. 하지만 공격자 파울. 통영고의 프리킥입니다. 네. 15번의 박지훈 선수. 아무래도 이 박지훈 선수가 박희수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줘야 돼. 줘야 할 텐데요. 이 선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네.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스루패스 연결됐다시피 그런 네. 공격 루트 자주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런 공격이 이어지다 한 차례라도 연결이 제대로 된다면 그게 바로 또 골로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아, 태클 경합 벌려야 돼요. 네, 왼쪽에 그렇죠. 붙는데요. 좋았습니다. 아하. 약간 긴 볼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달려가는 선수와의 호흡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순간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서 네. 마산공고 드로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속공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맞질 않아요. 네. 방금 상당히 좋은 역습 찬스였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준 볼. 아,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진짜 연속적 태클을 하는데요. 이지호 선수 상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했는데 네.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태클이 김규태 선수 약 두 차례 연속으로 태클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또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태클을 하고요. 태클이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는데 뛰었는데요. 아무튼 미연의 부상을 방지하는 네. 플레이였었죠. 본인의 저런 부상을 막는 가운데 슛. 어... 하지만 골퍼스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코너킥이라는 제스처인데요. 네. 맞지 않았죠. 10번의 이한 선수. 네. 가운데에서 왼발 슛. 하지만 골퍼스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초반에 통영고등학교가 한 3, 4차례 슈팅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아직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공고 길게 골킥으로 연결해준 볼. 가운데 헤딩. 지금 양팀 모두 비슷한 볼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통영고등학교 수비수들이 지금 위치를 잘 서있어요. 네, 그들 돌파하는 자, 볼. 자, 이게 뚫리나요? 하지만 수비가 걷어낸 볼.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1대1 돌파해야 돼요. 박지훈 선수. 그렇죠. 아하. 진로 방해죠. 통영고 선수 진로를 방해하면서 네. 오른쪽 코너에서 마산고등학교가 좋은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너킥보다도 더 좋은 위치고요. 네, 더 가깝고 또 각도에 따라서 직접 슈팅도 네. 어느 정도 가능한 위치겠죠. 네, 자, 5번의 변큰별의 파울이죠. 변큰별 선수. 볼을 잘 쳤고 자 여기서 팔로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영리한 파울이었죠. 네, 이대로 팔로 막았었죠. 사이드에서 완전히 큰 찬스를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김민성의 프리킥 같은데요. 네, 왼발로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링. 아하. 골키퍼 펀칭. 골키퍼 아, 잘 나왔습니다. 조승현 골키퍼 네. 잘 나왔어요. 이번엔 마산공고 왼쪽에서 코너킥 찬스 자, 빠르게 연결. 그렇죠. 연결해준 볼 조경래.
그대로 센터링 하지만 수비 헤딩 차단. 이지호 통영고 역습 찬스인데요. 자, 공격 올라오는 선수들이 약간 늦었기 때문에 줄 곳이 없었어요. 네, 가운데 송인규에게 연결된 볼. 자, 이게 뭔가요?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수비수에게로 도중 차단됐습니다. 네. 초반에 찬스,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통영고인데요.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주도권은 약간은 마상공구에게 넘어가지 않는가 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측면 돌파 이후에 마상공 선수들의 발놀림이 좀 빨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짧게 패스 플레이도 잘 되고 있고요. 네. 반대편 공간 그렇죠. 네, 가운데를 열어줬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연결한 다음 볼 수비 도중 차단. 하지만 마상공구 파울입니다. 아하 좀 공간이 오른쪽에 계속 열려 있었는데 선수 자꾸 가운데 네, 쪽만 중앙 쪽의 플레이를 너무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밀집되기 때문에 쉽사리 돌파할 네. 수가 없겠죠. 계속 끊기다 보니까 파울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러면서 맥없이 공격 찬스를 내주게 되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서 통영고 드로잉 공격 이어집니다. 선수들 당이 모여 서 있는데요. 자, 아, 좋았죠. 좋아요. 정재기 안쪽으로 넣어준 볼. 길었어요. 정재기 선수 송인규 선수를 보고 왼 가운데로 센터링을 이어줬는데요. 들어가는 선수 속도에 맞춰서 줬어야 되는 건데. 태클 좋았죠. 다시 가운데로 넣어준 볼. 하지만 그대로 김민수 골키퍼에게로 갑니다. 간간이 지금 통영고등학교로서는 오른쪽 돌파가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마상공고는 계속해서 중앙 공격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쪽 측면에 지금 측면 공격수들이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곳을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를 공략하다 보면 또 이제 중앙 쪽이 헐거워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왼쪽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경기장을 좀 넓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다시 가운데로 들어간 볼. 5번 박지훈 선수 뒤로 연결합니다. 다시 전열 정비하고 안쪽으로 넣어준 볼 좀 길었죠.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10번의 허영석 선수를 보고 밀어줬었는데요. 네. 손 약간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공은 그대로 통영고등학교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전반전 이제 중반을 지났는데 네. 양팀 선수들이 너무 20분 넘게 탐색전을 너무 벌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직은 경기가 달아오르지는 않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경기를 지켜보시는 뭐 학부모님들의 그런 고함 소리 이런 초중고 리그의 특유 특징인데 네. 고함 소리가 아직까지는 잘 안 들렸죠. 좀 약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30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무릎 쪽인가요? 김한솔. 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은 상당히 조심해야죠. 또 이 무릎 쪽을 다친다면 네. 상당히 큰 약간 선수 생활에도 위기가 오는 막 그런 큰 부상으로 그렇죠.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보니까 조금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황정규 감독 약간 답답한지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네.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본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할 수 있는 패싱 플레이가 세밀한 패싱 플레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 본인으로서도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 통영고등학교 수비 선수들이 상당히 압박을 보여주면서 네. 밀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서의 돌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만솔 선수 경기장 바깥으로 이동되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경기가 안 풀리니까 네. 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네. 좀 많이 아픈 듯해 보이는데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교체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무릎에 또 무리가 올 수가 있겠어요. 뭐 회복훈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경기를 한다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죠. 선수들이 그 누적된 근육에 대한 피로도는 아직 있을 거예요. 네. 넘어졌지만 그대로 인플레이 짧아요. 자, 잡고 돌아서면 바로 찬스인데요. 네. 병큰별 가운데로 넣어준 볼. 하지만 자, 멋지 헤딩 클리어입니다. 상당히 좋은 헤딩이었습니다.
다시 통영고 가운데서 잡아서 왼쪽으로 열어준 볼. 병큰별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송인규에게 연결되는 순간 수비 도중 차단. 다시 병큰별에게 오버래핑 좋았는데요. 가운데로 연결하는 볼. 수비 발 맞고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네. 자, 기관 소리 들어가네요. 아, 괜찮은 모양인 네. 것 같은데요. 아, 다행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준 볼.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요. 마산공구 역습. 왼쪽으로 연결해주는데요. 자, 혼자 플레이를 하는데 약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 돌파. 빨라요.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이찬주 선수.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볼. 마산공구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자, 1대1 돌파 능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이드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운데는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산공구로서는 사이드를 공략하면서 가운데 센터링 그리고 가운데서의 태도하면서의 플레이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연결한대요. 아, 이런 플레이 좋았죠. 자, 김한솔에게 연결이 될 뻔했는데 아무래도 사이드를 공략하다 보면 가운데에 있는 수비들도 헐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통영고로서는 저렇게 마산공구가 이따까지 하는 그런 역습 상황에서 혹여나 골을 허용하게 되면 네.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지금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되면 지난 경기 양몽이 좀 송규 돌파 좋은데요. 네,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왼쪽 사이드에서 한 짧게 연결 다시 돌파에 들어가면서 올라와야 돼요. 네. 이안과 송인규 정재기에게 연결됩니다. 다시 가운데 연결. 하지만 수비 도중 차단. 지금 박스 주변에 통영고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곳이 없죠. 네. 양팀 모두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는 남겨두고 공격을 네. 하기 때문에 수비 공격 숫자보다는 수비가 더 많아요. 양팀 모두.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공격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상대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연결해준 볼. 아, 좋은데요. 김한솔 돌파. 하지만 어허. 태클. 김한솔이 부상이 있는데 네. 그대로 인플레이 됩니다. 아직도 약간 절뚝이는 것 같아요. 다리를 무릎이 살짝 불편한 네. 게 보이는데요. 전반전 지나고 한 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의료진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뭐 투지는 엄청 플레이는 좋지만 무리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시 네. 오른쪽 코너에서 통영고 공격 이어갑니다. 한 시즌을 치름에 있어서 선수들 하나하나 개인 하나하나의 부상이 팀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오늘 경기 이 한 경기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오른쪽 로 연결해준 볼. 김한토 안쪽으로 연결. 역시 짧게 연결 좋은데요. 반대편 좋아. 잘 봤어요. 좋은데요. 때려야죠. 또 슛. 아. 퍼스트 옆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김민성. 아, 그 전에 김민성에게 연결해준 패스가 상당히 네. 좋았었는데요. 공간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김민성 달려들면서 왼발 슛. 하지만 골 퍼스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저런 상황인데 통영고등학교가 계속해서 볼 점유율을 늘려가도 단 한 번의 패스, 저런 패스로 인해서 골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수비 라인 뒤쪽으로 연결해준 볼. 반대편 포스트를 보면서 때렸는데 잘 차준 오늘 마산공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골키퍼 1대1 찬스까지 맞이했었지만 슈팅 한 볼이 골 포스트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통영고등학교의 골킥. 통영고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다가 이런 순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한 번에 연결되는 상대의 역습 스루패스 경계를 해야겠죠. 네. 축구는 골로 말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정재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초반에 정재기 선수의 발재간이 상당히 좋으면서 통영고로서는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많이 잡았었는데요. 네, 개인 능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고요. 네. 그대로 드로인. 왼쪽에서 이지호 다리에 공을 끼는 플레이. 마산공구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저런 플레이를 파울로 선언을 하죠. 네. 짧게 연결해 준 볼. 하지만 통영고 공 가로채입니다. 발 맞고 나간 볼. 송인규. 근데 마산군고도 가운데서 수비 선수들의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점점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그런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팀 지금 전반 한 35분. 아, 태클 지금 가드가 나올 것 같은데. 뒤에서 들어갔는데요. 하지호 선수. 네.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갔어요. 네, 가드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백태클로서 들어갔어요. 네. 심요 이런 플레이가 심하면 또 바로 퇴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플레이죠. 다이렉트 퇴장을 받기엔 약간 무리가 있었는데 저 상황에서 약간 더 심하게 들어왔다. 네. 그러면 주심으로서는 가차 없이 퇴장 명령을 내리죠. 네.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네.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통영구의 공격 짧게 연결해 주고요. 자, 압박 보세요. 네. 줄 곳이 없어요. 선수들이 공을 잡은 선수 주변 선수들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연결이 네. 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경기를 뛴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할 때 있어 약간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또 보여주는 네. 것 같습니다. 한 후반전 20분여가 지나면 그것이 나올 거예요. 네.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팀이 좀 더 집중력을 보이고 뛰어난 체력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이것이 오늘 경기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혁진 감독도 그 경기 전에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승부의 관건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쪽에서 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정재기 선수의 왼발 슛. 아, 김한솔 좋은데요. 좋아요. 가운데로 연결해 준 볼. 좀 길었습니다. 아, 이러기 때문에 지금 김한솔 선수를 빼지 못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김한솔의 돌파 능력 상당히 발재간이 좋은데요. 네, 칭찬할 만한데요. 길게 연결한 볼. 송인규. 자, 송인규.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자, 저런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네요. 짧게 연결. 압박 좋은데요. 다시 김한솔. 안쪽으로 연결한 볼. 박지훈. 헤딩 공방. 하지호 선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송인규. 줄 곳이 없으니까는 이게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팀 모두 전방부터의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격으로서는 상당히 뭐 쉽게 풀어나가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요. 양팀 모두 지금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네. 안쪽으로 넣어준 볼. 하지만 마산 공구 파울. 아, 지금 또 언쟁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아,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미 심판이 파울을 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정하고 플레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네. 그 이외의 요소에 신경을 쓰면 안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카드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에도 약간 손해가 가는 행동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전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혹은 기습적인 슈팅 카드 연결을 해볼 만한데요. 네. 10번에 이한 선수 그대로 왼발로 올려준 볼. 자, 저것은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저라는 것은 골키퍼에게 잡으라고 하는 네. 그런 거 맞게 한대요. 저런 패스는 낮고 빠른 네. 패스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볼에는 골키퍼가 그렇죠. 훨씬 유리해요. 골키퍼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수비와 골키퍼 사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수비 뒷공간을 네. 노리는 플레이 그런 수비와 플레이를 골키퍼 사이에 떨어지는 볼이 가장 위협적인 풀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강일주 감독도 약간 경기가 풀리지 않는 듯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안 풀릴 거예요 지금. 네. 본인들이 더 경기를 리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또 간혹가다 마산 공격의 결정적인 역습 찬스도 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전에서 또한 두세 번의 그런 마산 공구의 찬스가 있었는데 네, 골키퍼 가운데 길게 연결한 볼 헤딩 차단 병큰별의 헤딩
하지만 오른쪽 사이드에서 김한솔이 잡습니다. 아지오 선수 태클 좋았는데요. 자 이제 40분여를 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막판으로 가서 또 이 끝나기 5분 전에도 네. 상대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축구에서는 시작할 때 5분, 끝나기 전 5분이 가장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코너에서 마상 공구 드로잉 공격 이어갑니다. 아, 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중해요. 네. 짧게 연결. 하지만 수비가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자, 골. 아쉬운 것이 저런 상황에 있어서는 코너킥을 만드는 그런 재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병큰별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수비를 먼저 칭찬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왼쪽 사이드에서의 병큰별 선수의 수비 오늘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오른 뭐 마상공구의 오른쪽이겠죠. 마상공구의 오른쪽 돌파를 네. 효과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있어요. 이름처럼 지금 큰 별처럼 네. 왼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비 길게 걷어낸 볼 헤딩 김한솔에게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자, 네 하지호 선수가 하지호의 수비 능력도 뛰어나네요. 네, 다시 길게 연결. 하지만 수비 헤딩 차단. 안쪽으로 넣어준단 볼. 저것은 어떤 의도의 패스였을지 네. 아쉽네요. 가운데서 양 팀 모두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숏 패스로 풀어가는 팀인데요. 가운데서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효과적인 공격은 그렇죠.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왼쪽 사이드 수비 태클. 아, 조금 약간 네. 태클이 깊었어요. 네, 통영구의 파울입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마상 공구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네. 13번의 박기태 선수의 파울. 자, 전반전 말미에 한번 세트피스 통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한데요. 신민용 선수 넘어졌다 일어났는데요. 직접 프리킥 찰 준비합니다. 자, 짧게 접고 연결. 올라가야죠. 다시 하지만 코너킥. 아, 수비는 아, 골킥으로 아, 골킥이네요. 골킥 선언합니다. 공격 선수를 다시 맞고 나간 것 같네요. 네, 16번의 김민성 선수. 한 타이밍 빠르게 올려주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1대1 돌파를 시도를 해봄직 또 했는데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올리려다가 수비에 발 맞고서 네 본인의 발에 또 맞고 네. 나가고 말았죠. 좋은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쪽으로 짧게 연결한 볼. 하지만 마상공구 도중 차단. 자 마상공구 선수들이 또 많아요. 네 왼쪽으로 좋은데요. 그렇죠. 내가 바로 올려줘야죠. 하지만 아 볼. 아. 자 마상공구 선수들이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글쎄요 센터링이 살짝 아쉬웠었죠. 네 박스 안에 마상공구 선수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통영고등학교의 하지호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경합 과정에서 약간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발등을 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지호 선수 상당히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줬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하 저 장면에서 네, 마상공고 선수의 발바닥에 발등을 네. 살짝 채인 것 같은데요. 쇄도하는 선수의 스피드를 주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축구화 밑에 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상대 고통이 순간적 고통이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축구화의 스터드와 이제 발등이 만나게 되면 네. 상당히 아프죠. 좀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병큰별 안쪽으로 연결해주고요. 통영군 현재 선수 한 명이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기 네. 때문에 10명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한 명이 모자르죠? 네. 경기 막판 잘 정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송인규 헤딩.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이지호. 가운데서 드리블이 좋은데요. 오른쪽으로 연결한 볼. 송인규.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수비 파울. 파울이죠. 오른쪽 코너에서 경남 통영구도 전반 막판에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인저리 타임이 아마 몇 분 더 주어지지 않을 것 같, 몇 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전반 거의 네, 마지막 찬스라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 찬스로 볼 수 있겠죠. 많이 경기가 끊긴 상황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하지호 선수는 치료를 다 받고서 경기장 안으로 투입해 들어갑니다. 네. 아, 다행이죠.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서 양팀 모두 11명씩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호 센터링.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아, 짧게 연결하는데요. 역습 찬스죠? 아, 오른쪽 공간을 아쉽네요. 바로 오른쪽에 김한솔 네. 선수를 보면은 좋은 찬스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김한솔에게 수비가 한 명밖에 붙어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김한솔 선수 정도의 능력이면 저 한 명의 선수는 충분히 제칠 수가 있었는데 좋은 찬스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길게 연결. 측면 공격수 는 한 명 정도의 선수는 충분히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하. 밟고 넘어졌죠. 짧게 연결한 볼. 자, 쉽게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김한솔 선수 가운데에서 공작 왼쪽으로 연결한 볼. 잘 벌렸어요. 네,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센터링 해야죠. 올려준 볼. 헤딩 차단. 하지호 선수 좋았습니다. 마산공구 왼쪽 돌파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뒤로 연결한 볼. 다시 가운데. 강민혁. 아하, 볼 처리가 미스가 됐죠. 네. 송인규. 송인규, 아, 뒤에서 태클이 들어갔어요. 아, 11번 김규태 선수의 파울. 네, 이것은 뭐 100% 경고죠. 이들을 놓쳤다면은 상대 위기를 자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파울을 들어갔죠. 그렇죠. 뒷발을 체인 그런 경우가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차없이 옐로우 카드를 네. 꺼냈습니다. 저것은 바로 이제 통영구의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역습이 이어진다면은 전반 말미에 또 큰 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것이 아마 통영고등학교의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별 선수 길게 올려줄 준비하는데요. 크게 이제 자기 편 선수들을 보고 골문 근처에 많은 네. 선수들이 모여있습니다. 크게 한번 휘둘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잘 올려줬는데요. 송인규 헤딩. 리바운드 볼. 아, 하지만 통영고의 파울. 마산공구 프리킥 찬스 이어갑니다. 전반 경기 거의 인저리 타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볼을 차면은 전반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헤딩. 다시 길게 연결한 볼. 흘렸는데요. 송인규가 빨라요. 그대로 오른발 슛. 아, 왼발로 슛 때린 볼. 하지만 골포스트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끝났네요. 에헤, 말씀드리는 순간 심판 휘슬 울리면서 양팀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